시즌 1에서 오빠? 네, 오빠, 언니 오빠. 네. 좀 약간 오빠 같은 느낌의 보좌관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근한 언니 같기도 하고 선영이가 갖고 있는 조금 카리스마나 그런 강함과 조금 다른 믿음직스러운 언니 같은 보좌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같은 또래고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대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눠서 저는 시즌 2에서도 사실 이제 보좌관이 바뀌어서 좀 걱정을 했었었는데 되게 편하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